자, 이제 우리 시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벌써 시간이 훅 지나갔는데, 자, 이번 금요일, 오늘 또 어떻게 시장에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그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엄브렐라 리서치의 윤주호 대표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일단 어제 최근에 불을 뿜고 있는 종목 하나 확인을 해보고요. 여기에 이 종목의 대안주로 또두 가지 종목을 저희가 소개해 드릴 텐데, 자, 일단 먼저 확인해 볼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무엇일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확인해 볼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영원무역입니다. 최근에 영원무역의 가격이 계속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제 더갈수 있다. 탄탄한 실적으로 무장하고 있는 영업무역, 지금도 아직 더 여유 있다,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글로벌 의류업체에 대한 투자로 영업무역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과연 영업무역 오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전문가 두 분의 분석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첫 번째 이야기는 뭐 말씀해 주셨듯이 두분 중에 탄탄한 실적에 관련된 영업무역에 대한 이 모멘텀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실적 얘기부터 훅 들어오시네요. 네. 네. 근데 영업무역을 바라볼 때 일단 이번에 1분기 실적 전반적으로 의류업체들 나쁘지 않았었죠. 네네. 좋은 가운데 특히 영업무역도 1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영업이익 중심으로 어떤 수익성 중심의 강한 변화가 들어왔다라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주가 수준만 본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나올 실적 대비 특히 올해도 지금 연간 실적 기준으로 계속 확장세가 계속 들어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매출도 거의 한 7%대 이상 상승하고 어떤 순이익도 빠르게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PR 기준으로 보게 되면 12개월 선행 PR이 한 12배 수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도 코로나19로 임에도 불구하고 의류업체 중에서 선방하고 주가 실적이 올라온 쪽은 영업무역밖에 없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탄탄한 라인업이 구축되면서 변화가 나왔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이 PR 12배 수준은 그렇게 비싼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게다가 또 말씀드렸듯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끌고 왔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일단 아웃도어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혼산인가요? 예, 혼산행? 뭐 홀로도 산에 간다. 예전에는 단체로 네. 우르르 몰려갔던 이제 산행이 이제는 한두 명만이라도 그래도 사람이 좀 덜한 곳을 그쵸, 찾아서 그쵸.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긴다라는 쪽에 수혜를 받았었고요. 게다가 또 브랜드 중에 자전거 쪽에 스캇이라는 브랜드가 있죠. 이건 영어 발음입니다. 네, 한국은 스콧 근데 스캇이라고 그러죠. 네. 이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에 전반적인 흐름들이 실적 호조의 배경이 됐는데 이런 분들과 함께 이제 본업이었던 OEM 쪽까지 하반기에 이끌어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게 현실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영업무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탄탄한 실적이 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계속 실적이 견조한 상황이었고, 여기에다가 이제 아웃도어 브랜드들의 선방을 해주고 있고, 여기에다가 본업 OEM까지 긍정적으로 겹친다면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주가도 좋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윤주호 대표님의 영업무역에 대한 평가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큰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제조 관련된 어떤 캐펙스나 이런 거에 네. 대한 투자에서 지금 소비로 많이 글로벌로 옮겨가는 그렇죠, 그런 큰 그렇죠.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 3월부터 보면은 미국 쪽에 이제 의류 업체들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뭐 아베크롬비 아니면 뭐갭뭐 이런 업체들이 계속 꾸준히 올랐거든요. 결국엔 오프라인 소비로 저희 백신이 보급이 되면서 이쪽에 대한 의류 소비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례로 뭐 저희가 지난번에 와서 신세계도 한번 그렇죠, 말씀드렸었는데 그렇죠. 국내도 이제 그런 미국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실적도 좋은데 해외 수출이 많은 애들이 이제 아무래도 실적의 안정성이 좋아지겠죠. 네. 하지만 이번 1분기 실적의 세부 내용을 보시면 작년 대비해서 이제 스캇
말씀 주신 스카시나 이런 것들은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1분기 때 OEM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물론 이 회사의 개별적인 뭐 마켓쉐어가 빠지거나 이런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한세실업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1분기 때 실적 반영이 많이 안 됐다. 이거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의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테이너 선으로 선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바틀넥이 걸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들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작년 2분기 때 방호복이나 이런 거에 대한 실적의 기고가 높긴 하지만 네. 2분기 때 QOQ로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되면 지금 컨센서스로 되어 있는 멀티플 12배보다는 멀티플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영업무역 윤주어 대표의 평가까지 함께 들어봤는데 실적을 조금 더 뜯어보니까 OEM이 약간 부진했지만 이곳은 2분기 때 좀 만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면 실적 개선세가 훨씬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글로벌 시장에서도 역시 의류업체들의 주가가 잘 가고 있는 것도 우리 시장도 연결될 것이다 라는 의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